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그 목적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특별히 우리를 그 손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부어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사람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는 기쁨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는커녕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고 있는 모습을 종종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정거장에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가 자신을 한번 돌아오면서 새 출발하는 그런 마음에 결단하는 자세가 우리에게는 종종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가족을 삼으시기 위함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뭐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가족으로서 교제의 풍성함을 누리고 교제의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복잡하죠.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순조롭지가 못합니다. 참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 원망부터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필요할 때는 찾다가 하나님을 또 제가 필요 없을 때는 헌신척 버리듯 그렇게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평화롭고 순조롭지 못하죠. 또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인간관계는 더합니다. 인간관계는 더욱더 아픔과 슬픔이 사람을 사귈수록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특히 내가 가족들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사람인가, 맡겨주신 가족을 내가 참 다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특별히 가족 안에서 교제의 기쁨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을 때 우리는 참으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작위로 그냥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그 삶을 닮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우리는 맞춰서 살고 있는가요? 생각해 볼 때 하나도 그렇지 못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우리가 창조가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 삶이 매일매일 변화가 되고 우리는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만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이 더하고 꿈과 또 비전이 분명하고 구체적이 되어야 되고 이 땅에서 이웃과 합병하기를 원하시지만 정작 우리의 모습은 진짜 성장해야 될 우리들은 오히려 뭐를 키우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정욕과 욕심과 미움과 그리고 쓴 뿌리를 우리가 키우고 있을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의 목적에서 엄청나게 많이 빗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죠.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부분이고 12장부터는 윤리에 대한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교리는 윤리로 통하고 믿음은 행함으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항상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보면은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12장에 와서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희생시키심에까지 귀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로마서 12장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바울은 영원한 것을 찾아서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땅으로 내려옵니다.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리편에서는 무엇을 믿으며 왜 사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걸 깨달았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리는 나무 줄기라고 할 수가 있고 윤리는 그 나뭇가지에 피는 꽃이며 열매인 것입니다. 나무가 없는데 어떻게 꽃이 피겠습니까? 인생의 첫 번째 문제인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을 우리가 깨닫고 진정한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고 우리 심령의 구원을 받았다면 그때부터는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삶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다음 모든 것들은 저절로 다 형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구원이 인간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특별히 오늘 12장 1절에 와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명령이요 신약에 와서는 신약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공로로 구원함을 받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부터는 우리 삶이 어때야 되는가, 우리 행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성장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교리에서 실천으로 옮겨지는 징검다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기독교는 신앙은 항상 그러므로에서 시작이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므로에서 시작이 돼서 그 다음에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러므로 영생과 심판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즉 구원에 가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또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보답을 하는 것이 인간의 윤리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합당한 삶인가? 우리는 여기서는 무시하고 삽니다. 그저 구원을 받았으면 되고 은혜를 받았으면 되고 축복을 받았으면 되고 응답을 받았으면 되고 끝까지 받은 것으로 끝나지만은 오늘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서 윤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드리는 것, 사는 것이 또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한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 고백을 하는 신앙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로 그것이 증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그리스도인의 윤리,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은 산 제사를 드려라. 물론 오늘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향하고 여러분 오늘 또 말씀 속에 은혜를 받고 또 돌아가는 것, 오늘 대표 기도하신 박 집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잠시 왔다 가면서 아, 주일날 그래도 가서 은혜 받고 오면 마음이 평안하다 그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산제사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뜻이요 그렇게 잠시적인 그런 뜻이 아닙니다. 1절에 보면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 제사라는 말은 구약의 제사를 언급한 것인데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기뻐하신 것 바로 제사였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제사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는 그러므로 번제도 있고 수은제도 있었습니다. 번제는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불안 관계를 바로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번제였습니다. 근데 수은제는 죄사함을 받은 다음에 드리는 감사의 제사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번제를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예수님 제물 되시며 구약시대의 모든 짐승들을 태워서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물이 되셔서 그리고 예수님은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번제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산제사는 수은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윤리는 수은제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는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동물을 죽여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죽은 제물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별됨을 나타내는 의식은 바로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에는 제물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짐승을 죽여서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죽은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데 너희는 산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살아있는 성도들 생활 전체가 하나님께 제물을 죽여서 드리는 것 같은 제사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같은 제사를 우리 뭐라 그러죠? 순교라고 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주에 가서 순교하다가 많이 희생되고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올 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보다 더 거룩한 제사는 산제사인 것입니다. 산채로 죽는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구친자들이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을 차리는 효도보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 모시는 효도가 더 가치 있는 제사가 아니겠습니까? 가장 의미 있는 제사는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교만도 죽이고 세상적인 욕망도 죽이고 자기 생각도 죽이고 자아도 죽이고 정욕도 죽이는 것, 욕심도 죽이고 교만도 죽이고 자존심도 죽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산 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은 제물이 되어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 그것이 산채로 드리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 성질이나 내 교만이나 내 자만심이나 내 아집의 곳곳이 살아있는 동안은 아무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오늘도 의식을 예배의식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죽지 못하고 내 자아와 내 성질과 내 교만과 내 모든 것이 하나도 죽지 못하고 꼿꼿이 살아있는 채로 나는 하나님 앞에 제물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죽어야 되고 우리 타고난 모든 나쁜 성품이 죽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산 제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런 산 제사를 드려라. 삶 전체가 그런 제사가 돼야 된다고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몸도 죽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육신의 삶도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이 중요합니다. 육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영이 살아있으면 됩니다. 기도 시간에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몸의 육신의 행실은 하나도 죽이지 않습니다. 영도 중요하지만 육도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육이 중요하지 않다면 예수님께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겠습니까? 그렇게 하찮고 아무 의미가 없는 육이라면 예수님은 아마 이 세상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몸으로 죄와 욕정의 도구가 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병기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형식적 예배가 아닌 참된 예배,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육체는 하나님 뜻대로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 육체도 정신이나 다름없이 거룩한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육체도 죄의 도구로 쓰여지면 마귀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아무리 예수 잘 믿는 척해도 우리 몸의 행실 속에서 죄성이 있고 마귀가 좋아하는 행동을 우리가 하고 산다면 우리는 마귀가 움직이는 터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목적에 쓰여지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고 죄를 짓고 정욕의 수단으로 쓰여지면 속된 것이 되고 더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돈도 거룩한 목적에서 쓰여지면은 하나님의 좋은,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축복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교한 데도 쓰여지고, 구제하는 데도 쓰여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여지고, 그럴 때는 참 거룩한 돈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돈을 죄 짓는 것에 막 쓰고, 정욕적인 것에 막 쓴다면, 그것은 마귀의 완전히 무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때 제물을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를 하고 가장 귀한 시간과 가장 귀한 물질로 바치는 것, 옷차림도 가장 단정한 것으로, 앉은 자세도 가장 바른 자세로, 정성도 가장 지극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드리는 제물은 비싸고 싼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큰 부자는 소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좀 작은 부자는 양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들 참새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됐습니다. 하나님은 비싼 것, 싼 것, 돈이 많이 들어간 것, 아니면 하찮은 것,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 않으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정성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 뭐 우리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영성생활을 열심히 하죠.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 앞에 드리는 제물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운 삶을 사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생활 전체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합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바친다고 하는 것은 성전 안에서 예배뿐 아니라 성전 밖에서 생활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우리는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학교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합니다. 사업도 하고 무슨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일상생활에서 드리는 예배이며 매일매일 이어지는 생활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 예배가 진정한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에서 보면 사무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가 드린 예배 시간과 예배 밖에서의 생활이 완전히 분리가 된다면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 전체를 보십니다.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받고 우리의 말하는 것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하는 행위를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로 만으로 여기지 마라, 경으로 여기지 마라. 성경은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평신으로 섬겼던 그 교회에서 어떤 이름 있는 장로님, 권사님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 오늘 저녁 때 이불과 모든 살림떡을 가지고 교회로 오셨습니다. 저희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래층으로 타고 오시더니 나 이제부터 여기서 살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래서 왜 그러시죠? 이불 깔고 살림도 보고 난 이제부터 교회를 안 떠나고 여기서 이제 살 거다.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이분이 갑자기 도르셨나. 부부싸움 한 거는 알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무슨 이유인지 몰랐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우리 장로님의 교회 안에서는 천사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 많이 하시고 십일조 생활 잘하시고 헌금 많이 하시고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주고 가난한 학생들 장학금 많이 주시고 다 존경받는 그런 장로님이신데 집에만 오면은 마귀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집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따리를 들고 싸가지고 나왔다고 이해를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동안을 그곳에 계셨는데 나중에는 장로님이 변하신 건 아닌데 소문이 너무 나니까 창피하니까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는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영적 예배가 된다. 우리 생활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돼야 된다. 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항상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 제일주의 생활하고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차를 타고 가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나오는데 접촉사고는 갑자기 어떤 자가 탁 뛰어들어왔거든요. 24님 얼마나 화가 납니까? 참어 말어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 집사 닥치 잠깐 뜁니다. 눈 좀 감아 주십시오. 그리고 밖에 나가서 그냥 팔 걷어붙이고 막 대판으로 이렇게 싸우는데 뒤에서 그게 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뒤에서 따라오시면서 그 광경을 봤습니다.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 참아야 되겠다 했더니 집사 딱지 도로 붙입니다. 예수님 제가 창피했습니다. 손해가 나도 제가 창피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적 예배 산제사라는 것이 무엇인가? 생활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가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재물은 드리는 것으로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바치고 나서 도로 찾아도 안 되고, 바치고 나서 시험에 들어서도 안 되고, 바친 내 기도권을 주장하고 공치사를 해도 안 되고, 바치고 사람이나 교회에서 특별한 대접을 받으려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은 우리 하늘에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너무나 다 겸손하십니다. 일단 드린 것은 잊어버리고 드린 것으로 끝이 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수록 겸손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오로지 바친 것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바쳐도 하나님 받으신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제사고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저도 그냥 평신도 때 또 목사가 돼서도 그래도 여기저기 헌금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목사도 심어야 하늘께가 축복을 받고, 또 평신도 때는 정말 참 하나님 앞에 많이 심느라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제가 드린 헌금이 저 목사님 바로 쓰여지나, 어떤 뭐 개척교회라든가 아니 지방에 있는 목사님이라든가 어려워서 어렵다 말을 듣고 하더라도, 아니면 어떤 그런 사회복지기관 뭐 양로원이라든가 고아원이라든가, 또 그리고 여러 가지 헌금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드리고 납니다. 근데 어떤 선교사님이 제가 헌금을 많이 꾸준히 드렸는데, 저 만나라고 올 때는 굉장히 겸손하게, 굉장히 아주 그야말로 초라에 가깝게 옷을 입고 오시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몇 개씩 손가락에 끼고 굉장히 비싼 옷을 입고 굉장히 화려한 생활을 한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우연히 듣게 됐어요? 어떤 분이 그 교회를 다니다가 그 목사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 교회를 나왔다고 해요. 속옷도 엄청나게 비싼 걸 입으시고.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시험이 들었습니다. 막 화가 나는 생각이 나고, 이분을 만나가지고서는 좀 따져볼까, 여쭤볼까, 하나님 앞에 나는 드린 건데 이분이 어떻게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나 생각을 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가 제가 기도를 하는 시간에 갑자기 감동을 주셨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드렸냐, 누구 사람에게 드렸냐? 나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내가 받았다. 내가 받았으면 되지 않냐?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자꾸만 그러면 이미 천국에 와 있는 그 헌금이 다 쪽이 떨어진다. 쪽이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린 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그것으로 됩니다. 그 이상을 생각을 하면 시험이 들 수도 있고, 마음이 괴로울 수도 있고, 너무 많이 드렸냐, 너무 적게 드렸냐, 잘못 드렸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사라는 것입니다. 산 재물, 그 중에는 이제 물질로 들어가는 것이죠. 헌금을 많이 했다고 목사리가 커지는 것은요,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주식 투자한 것이래요. 11조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3개월을 유예 기간을 드립니다. 하나님 11조 하면 말라게 특별히 축복해 주신다고 하셨죠. 저 3개월만 참습니다. 없는 가운데 이렇게 11조 한 거 아시죠? 3개월 동안에 제가 유예 기간을 드립니다. 하나님 3개월 후에는 뻥튀기를 해서 크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대요.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쉽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노름판에서 판돈 되는 것하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자기가 하고 나서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들면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하나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수고도 하고 노력도 많이 할 때 그런 걸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생색을 내고 공치사를 하고 그거 가지고 내가 기득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수록 더 겸손한 삶을 살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산 제사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정말 우리가 온전한 재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재물은 뭘 말하는 거예요? 희생을 뜻하는 것입니다.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무조건 희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것 갖고 있으면서 더 부하게 되려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하고 뭐든지 나의 모든 계산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것도 온전한 재물이 아닌 것입니다. 희생보다 이득을 더 기대하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수지를 맞출 때보다 하나님께 희생으로 손해를 볼 때가 하나님 앞에서 더 복된 것입니다.
어떤 기도원을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이 서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물질도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 이 시계가 얼마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손목에 찬 시계를 이렇게 강단에서 손을 드시더라고요. 이거 4천만 원짜리입니다. 제가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걸 샀겠습니까? 내가 어디 가서 어떻게 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성도가 나를 이 4천만 원짜리 시계를 사줘서 제가 이걸 차고 다닙니다. 그랬더니 끝난 다음에, 아, 이분이 대단한 물건의 축복권이 있는 분이구나 하고서는 사람들이 막 그분한테 안수기도를 받으려고 몰려가는 것을 봤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4천만 원짜리 시계를 주신다면 그 시계를 차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예 부자 말고요, 평신도 말고요. 하나님 앞에는 그럴수록 희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으면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엔 돈, 하나님께 우리가 갚을 빚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만 해도 너무나 많지요. 받은 은혜만 해도 우리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무조건 많이 받고, 내가 커지고, 내가 넓어지고, 내가 높아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려해지고 빛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이 빚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재물은 희생을 뜻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흠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물로 살아야 될 땐 이런 재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재물인가? 예전에는 그렇게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렸지만은 지금 우리를 볼 때 너 나 내가 받을 만한 너가 재물이 되느냐? 아니, 너는 흠이 많아서 안 돼. 너는 절대로 전체를 바친 게 아니, 생활 전체가 아니, 넌 마음이 없는 걸 바치고 있잖아. 그냥 바치고 있지. 그리고 너는 아직 안 죽었어. 너는 죽어야 돼. 아직도 펄펄 살아있는데 어떻게 네가 제단에 올려놓는 재물이 되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말씀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떻게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너무나 많은 시대적인 변천, 유행, 다른 교회에 대한 어떤 모방, 이 신세대의 교회가 된다, 구세대의 구태연한 모습을 받게 된다고 자꾸만 모든 것을 변해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도 보면 그런 모습을 많이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산지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첫째로 해야 할 일은 변화를 받는 일이다. 변화를 받지 않고 옛날 그대로 사람을 가지고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산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이 모든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아무 소망도 없고 생명도 없는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기준들이 리미콘에 들어있는 콘크리트처럼 뒤죽박죽 되어버린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깝고 사랑해야 될 그런 가족들, 그런 관계에서도 부모도 부부도 자녀도 형제도 누구도 의지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원수같이 되어버린 그런 현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 때문에 부모 죽이고, 돈 때문에 아내나 남편을 죽이고, 돈 때문에 형제들과 법정 싸움하고 낳은 자식을 귀찮다고 버리는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변화는 본질적인 변화, 인격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의 변화가 아니라 외형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시대적인 유행이나 변천이나 관습 같은 것을 따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많은 교인들은 그런, 어떤 교회들은 그런 걸 주장하고 어떤 교회들은 지금 초대교회 같아서 되느냐, 초대교회에서 하던 것은 다 그때 있었던 일이고 하다못해 지금 받은 방언까지도 그것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하는 거지, 지금 하는 것은 다 마귀 방언이고 그건 가짜다. 초대교회 모습을 하나도 닮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 시대와 지금 시대가 같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가장 불이 붙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전도 많이 했던 살아
놀라운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났더니 그 교회를 따라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은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본질적인 것이 외형적인 것이 따라가서 변환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가치관과 목표를 뚜렷이 가지고 갈대와 같이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이 이러니까 따라가고 아니 사람들이 유행이 이러니까 따라가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 전체가 산제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마음이 고쳐지지 않고 어떻게 생활이 변화를 받습니까? 속이 깨끗해야 겉도 깨끗하죠. 속이 더러운데 어떻게 겉이 깨끗하게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속사람을 새롭게 함으로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게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활이 변화되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해라. 마음도 고쳐야 되죠. 마음을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것 생명의 근원이 이어지 난다고 하였습니다. 마음을 지키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압니다. 아, 요즘 내가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자기가 더 잘 알아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 자기가 더 잘 압니다. 내가 지금 뭐를 따라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 것을 지금 따라 내 머릿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 안의 변화가 육적인 생각이 영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음이 달라져야 되고 말과 행동도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달라져야 보이는 것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맺고 엉겁기 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데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아니 아닌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라고 손가락질 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 지적하는 것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나쁘게 지적을 할 때 정말로 그건 부끄러운 것이고 또한 그들의 눈은 더 예리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렇게 생활과 행동이 되면 절대로 안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 예수를 믿으면 되겠습니까? 자기 영혼을 지키고 영역을 상실시키는 행동을 금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전자리를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앉아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다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절대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 감사한 것이 우리 하늘교회 청년들이 참 검소하고 단정합니다. 그리고 다 예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향기가 나는 청년들이라고 저는 정말 자부심을 갖습니다. 제가 어떤 청년한테 너는 아무렇게나 옷을 입어도 그렇게 예쁘니? 그랬더니 목사님 저 아무렇게나 입는 거 아닌데요. 저 엄청 생각하고 아침마다 30분을 거울을 뺏어서 저 아무렇게나 입는 것 같으세요? 그 얘기는 네가 이쁘단 얘기야. 그랬더니 아, 나 아무렇게나 입는 거 아닌데 정말 아무렇게나 입어볼까? 그래서 한번 입어보자. 더 예뻐요. 우리 하늘교회 청년들은 정말 이런 뭐 이런 것도 안 하고 이런 것도 안 하고 이제부터 더 하고 싶은 마음도 이제부터 이 설교 듣고 더 못하게 됐구나 생각하시지는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꼽 딛고 온 사람 뭐 이렇게 하는 사람 가끔 청년들이 우리 하는 교회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이 오면 얼마 지나서 이렇게 싹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복장이 차이가 나니까 정말 너무 단정해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도 얼마나 수수한지 몰라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 뭔가 다르게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도 자기 뜻대로 하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린다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이 하고 자기만 기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할 때도 과연 이 일은 나를 위한 일인가? 내 명예를 위한 일인가? 내 이름을 위한 일인가? 내 얼굴을 위한 일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해바라기는 선플라워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해를 따라가기 때문에 해바라기라고 합니다. 항상 아침에 밤새도록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아침에 해가 뜨면은 다시 고개를 들고 해만 바라본다고 해서 해바라기예요. 그런데 이 해바라기 참 독특한 특징이 있는 것은요. 구름이 끼어서 짙게 이렇게 흐리면 해바라기 머리 떨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해가 안 보이니까.
구름, 그런데도 구름이 그렇게 짙게 있는데도 해의 위치를 알고 해바라기가 그쪽을 향하다는 것입니다. 희한한 일이죠. 날이 어두워도 해바라기는 해가 안 보여도 해가 어디 있는 줄 알고 그쪽을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정말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흩어질 때도 많고 염려, 근심, 걱정으로 우리 마음이 분열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끊임없이 눌리고 상하고 찢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일들, 우리들의 생각을 꺾으시거나 우리들이 원하는 일을 절대로 좌절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계획한 일을 좌절시키는 것은 반드시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뜻을 알 때까지 신중하게, 진지하게,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바라기를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뭘 바라는 거예요? 주바라기죠. 주바라기. 그런데 돈바라기, 명예바라기, 세상 인기바라기, 뭐 이런 것, 다른 거 바라기 하면서 주바라기를 외친다는 것은 이것은 전혀 일치가 되지 않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너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지들을 드리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늘 마음속에 명심하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끄러움을 느끼고 주님 앞에 죄송함을 느끼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합니다. 정말 이 세상 모든 세상적인 것이 우리 하나님 저 삶 속에서 들어와서 우리를 침범하고 있고 우리 마음속에까지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주님 앞에 받으실 만한 산재물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 기뻐 받으시는 재물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를 볼 때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나의 참으로 소망이다. 너는 나의 위로가 되는 아들이다 딸이라는 칭찬을 받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속사람 하나님 새로워지고 겉사람 다 죽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아와 육성과 교만과 모든 성질과 기질과 나쁜 모든 것들이 다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된 습관과 삶의 모든 나쁜 버릇이 다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끊을 것을 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흠없고 깨끗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활 전체를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식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모든 생활이 주께 드리는 예배가 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하늘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변화되고 거듭나고 성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보신 참으로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